필리핀에서 사업하다 빚진 거 작년에 다 갚았잖아. 그치? 형은 그 투자 같은 건 엄두도 못 내겠지? 기댈래? 원래 미숙아, 잘 잤어? 너 어제 술 마신 건 괜찮냐? 에이, 그럼 괜찮지. 이제 출근하는구나? 아니야, 나 오늘 쉬는 날이라. 저기, 너 혹시 오늘 시간 좀 있니? 야, 시간? 사실은 나 오늘 예진 씨한테 프로포즈 하려고. 그래서 목걸이를 하나 사야 하는데, 나 여자 목걸이를 언제 사봤어야지. 혹시 시간 되면 좀 골라줄래? 이 제품이 20대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찾으시는 제품이에요. 예, 예쁘네요. 미숙아, 이거 어때? 예진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? 빈티 난다. 그럼 이건? 너무 알이 커. 이건 어때? 촌스럽다, 야. 난 하라고 줘도 안 하겠다. 그래? 그래, 그럼 우리 예진 씨가 하는 건데 촌스러우면 안 되지. 예진 씨가 어떤 걸 좋아할까? 지적이고 여성스러운 스타일이거든요, 우리 예진 씨가. 이건 어떠세요? 아, 이거 진짜 괜찮네. 예쁘네. 그래. 오케이. 이걸로 할게. 미숙아! 미숙아! 야, 김미숙! 아, 제쳐. 야, 김미수, 너 뭐야, 말도 없이. 저기, 잠깐 나랑 얘기 좀 해. 나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. 무슨 말인데? 김민수, 나 너 좋아해. 너 좋아한다고. 야, 김민수. 알아. 네가 날 친구로 생각하는 거
네가 예진 씨를 좋아하는 것도 알고 그렇지만 꼭 너한테 얘기하고 싶었어. 오늘 아니면 영영 못할 것도 같고. 사실은 나 누구 좋아져 본 거 정말 오랜만이거든. 우리 아직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. 앞으로 좀 더 우리를 좀 알아가게 되면 어쩌면 너도 날 좋아하게 될지도 모르고. 그러니까 오늘 한다는 그 프로포즈 나중에 하면 안 될까? 조금만 더 있다가. 나에게 기회를 좀 줘. 태식아, 응? 미수아, 내가 너한테 실수를 하는 것 같다. 뭐? 지난번 네가 콘서트 가자고 했을 때 난 네가 날 좋아한다기보다 잠깐 외로워서 그런 줄 알았어. 그래서 너한테 예진 씨 얘기도 했던 거고. 얘기했으니까 그냥 편하게 친구를 옆에 있어주면 되겠다 생각했었거든. 근데 내 행동들이 혹시 널 더 헷갈리게 만들었다면 사과할게. 미안하다. 수가, 나 예진 씨 정말 좋아해. 나이가 들어서 적당히 좋아하고 적당히 만나다가 얼른 결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 진심으로 예진 씨 좋아해. 내 운명이라고 생각해. 그리고 내 인생 최초의 행운이라고 생각하고. 난 살아오면서 한 번도 운이 따라본 적 없는 사람이었거든. 아버지 말이 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래. 스무 살 땐 노래를 하고 싶었고 서른엔 좋은 장남이 되고 싶었고 서른셋엔 집을 장만하고 싶었는데 결국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었어. 그랬더니 서른셋 이후엔 아예 꿈조차 안 꾸게 되더라. 나 스스로도 나한테 아무 기대가 없는 게 넌 어떤 기분인지 알아? 나이가 차서 선도 보고 그랬지만 나 사실 속으론 큰 기대가 없었어. 기대해서 실망하고 싶지 않았거든. 난 뭘 해도 안 되는 놈이니까. 근데 그런 내가 예진 씨를 만난 거야. 처음부터 운명처럼 이 심장이 쿵쿵 뛰더니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아졌어. 예진 씨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서 때론 이게 꿈이 아닐까 불안하기도 하고 혹시나 이 행운이 사라질까. 나 미수가 나 요즘 교통지시도 잘 지키고 무조건 친절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. 내가 이렇게 구구절절 너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내 태도를 확실히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. 나 예진 씨랑 결혼하고 싶어. 그래서 오늘 예진 씨한테 프로포즈 할 생각이야. 미안해, 네 마음 받아주지 못해서. 먼저 일어날게. 마음에 드세요? 예진 씨 생각하며 고른 건데. 네, 너무 이뻐요. 예진 씨, 저는요 예진 씨 미소 볼 때 정말로 행복해요.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랬어요. 예진 씨가 웃을 때 저도 웃게 되고 예진 씨가 우울해할 때 저도 같이 우울해져요. 그래서 전 예진 씨를